워츠그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The Rapper 2의 출연진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년 전에? 예, 그때도 굉장히 많이 화제였죠? 요즘 The Rapper 2020 시빌러가 한창인데 The Rapper 2에서 좀 많은 인기를 끌었던 3명의 래퍼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라마존, 밀리, 아이스패즈 이 3명이 뭉쳤어요. 이 라마존과 밀리의 이제 듀엣곡이고 아이스패즈가 피처링을 한 겁니다. 곡 제목이 바로 마이루 잭이라는 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어요.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언론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가사 전체가 이제 있던 거는 확인을 못했고 일부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이제 일부 가사에 대한 내용을 올려주신 거를 보고 해석을 해보니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 세 명이 The Rapper 2를 통해서 많은 인지도와 인기를 얻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쁜 의도로 분명히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적으로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어딜 가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사람들을 조금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약간 그런 사람들을 좀 배제하겠다는 약간 그런 의도가 있는 예 가사였어요. 또 인기가 많아지고 또 돈을 많이 벌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라마존에 대한 비디오는 거의 The Rapper 2 리액션 비디오 이후에 거의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비디오가 라마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서 그런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라마존 제가 다른 예전에 뮤직비디오도 중간중간 보긴 했는데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음악적인 완성도도 좋고 좀 힙합스러운 곡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보죠. 마이루 잭, 라마존, 밀리, 아이즈 스페즈입니다.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ut that's a good thing. The Rapper 2 이후에 이 세 사람이 진짜 멋있어졌어. 특히 밀리는 이제 뭐 대단한 스타가 됐죠? 야, 로우라이더 촬영도 나와. 대박인데? 근데 저런 촬영은 어디서 공수하는 거지? 저는 밀리의 그 빡건 뮤직비디오를 보고 대단한 여성 래퍼가 태국에 나올 조짐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숙해졌어. The Rapper 2 이후에 되게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어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 성인 래퍼가 된 느낌? 야, 밀리 제스처 봐. 맞아, 이 아이스패즈 이 래퍼도 방송 이후에 되게 유명해졌죠. 그때 모습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
역시 그 더 래퍼 2에서 보여줬던 건 빙산의 일각이었어. 야, 진짜 밀리는 나이가 되게 어린 것 같은데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다. 진짜 그 니키 미나즈와 카리비의 바이브가 있죠? 제스처 보면 안다니까. 오우. 오호호호호호호. 와, 찢었는데 완전히. 태국의 니키 미나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야. 예전에 제가 보던 밀리가 아니네요. 아, 세 명 모두 다 멋있어졌어. 되게 멋있어졌어. 아. 음악적인 분위기는 그냥 좀 노멀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뭐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너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약간 평이한 느낌이었는데 그냥 그거 하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지. 제가 라마존 비디오 본 것 중에서는 좀 가장 힙합? 힙합이었던 느낌이라서 좋았고 그리고 아 밀리가 포텐이 막 팍팍팍 터지는데 뭐 춤도 그렇고 여기서 뭐 표현하는 제스처, 카리스마, 뭐 랩 스킬 뭐. 와 진짜 대단하네. 제가 생각하기에 밀리가 되게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 진짜 멋있네. 되게 더 래퍼 2 이후로 래퍼들이 행보를 보면 물론 뭐 진짜 엄청나게 이제 스팟라이트 받고 대단히 인기를 끄는 래퍼들도 있고 더 래퍼 2 이후에 아 좀 뭔가 이렇게 큰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한 아티스트들도 있어요.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죠. 라마존도 그렇고 밀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예, 그게 보여서 나중에 정말 멋있는 래퍼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밀리 퍼포먼스 볼 때 깜짝깜짝 놀래요. 뭔가 저 몸에서 진짜 그 대단한 재능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